성각이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뚜렷이 밝고 신령하여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으니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도다. 부처님과 조사스님 세상에 출현하시니 바람 없는데 물결 일어남이라. 그러함에도 법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듯 사람마다 근기가 다양하니 베풀어 주신 방편들을 마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굳이 각가지 이름과 글자를 세워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였으니 개념으로 붙잡으려 해도 알 수 없다. 그대로가 다 옳은지라. 한 생각 움직이면 어그러지느니라. 세종께서 세 곳에서 마음으로 전하신 것은 선문이 되고 한평생 설하신 것은 교문이 되는지라. 그러므로 말하자면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학은 부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로 인해 잃은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것이나 가섭이 빙글에 미소 지은 것이 모두 교학의 자취일 뿐이지만 마음으로 없는 것이 있다면 세간의 거친 말이나 사소한 이야기도 모두 교학 이외에 따로 전하신 교의별전 참선의 정수가 된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어 생각이 끊어지고 인연 있는 것들을 잊게 한다. 우두커니 일 없이 앉아 있으니 봄이 오매 푸른 절로 푸르구나. 교문에서는 오로지 한마음 일심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문에서는 오로지 깨달음 견성의 가르침을 전한다. 그러나 여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먼저 온갖 것들을 분별하고 나서 이후에 결국 공의 이치를 설하는데 조사 스님들께서 보이신 언구는 자취가 생각머리에서 끊어지고 이치가 마음 근원에서 드러난다. 모든 부처님은 활처럼 유연하게 설하시고 조사 스님들은 활줄처럼 곧바로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림없는 법은 바야흐로 근본의 한 가지 맛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 가지 맛의 흔적마저도 떨쳐버려야 조사 스님이 보이신 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뜰 앞에 잣나무 같은 화두는 용궁의 장경각에도 없다. 고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먼저 진실된 가르침으로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라 변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변치 않는 근본 성품인 자성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마음 상태인 심상이며 단막에 깨닫는 논어와 점차 닦아가는 정수의 양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과 끝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후의 가르침의 의미까지 내려놓고 내 마음의 한 생각 1년만이 오롯이 현전하게 되어서 선지를 면밀하고도 면밀하게 참고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니 말하자면 육신을 벗어버리고도 사는 길인 것이다. 화두 수행 무릇 참선을 배우는 이는 활구를 참고해야 하니 생각으로 하는 사구로 참고하지 말라. 무릇 본래 참고하던 공안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가되 암탉이 알을 품네 고양이 쥐를 잡아채듯 굶주린 사람 밥 생각하듯 목마른 사람 마실 물 찾듯 어린아이 엄마 찾듯 하면 반드시 사무치게 통하는 때가 온다. 참선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첫째는 크게 믿는 마음이요 둘째는 크게 분한 마음이요 셋째는 크게 의심하는 마음이다.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아서 결국 망가진 물건이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 인연처에 응하면서도 다만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라고 무자 화두를 들어야 한다. 오나가나 화두를 들고 들어 오나가나 의심하고 또 의심함에 이치의 길이 끊어지고 뜻의 길마저 사라져서 아무런 맛조차 없어 마음에 들어앉은 화두가 들끓어 답답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사람의 몸뚱이와 목숨까지 내던질 곳이며 또한 이곳이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자리이다. 화두는 들어 일으키는 곳을 알아맞히려 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떤 경계도 바라지 말며 또한 깨닫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곳에 나아가면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갈 곳이 없게 된다. 마치 늙은 쥐가 소풀에 들어가면 곧 고꾸라져 끊어진 길을 보는 것과 같다. 또한 평소 좋다 별로다 따지고 드는 것이 식정인데 나고 죽음을 따라 변하는 것도 식정이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도 역시 식정이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병통을 알지 못하고 좁은 소견에만 들어박혀 허우적거릴 뿐이다. 이 일은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 올라탄 것과 같으니 이렇다 저렇다 묻지도 말라. 주둥이를 꽂을 데가 없다 해도 한 목숨 떼어놓고 한결같이 덤벼들면 몸뚱이째로 사무쳐 들어가리라. 공부는 검고 줄 고르는 법과 같아서 팽팽하고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애를 쓰면 집착하게 되고 놓치면 어리석음에 떨어지니 또렷또렷 청성 명력하게 깨어있으면서
찰나찰나 면면밀밀하게 빈틈없이 알아. 공부를 지어가니 걸으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으면서도 앉는 줄 모르면 이러한 때가 되어 8만 4천 마구니들이 눈귀 코혀 몸뚱이 의식의 6개의 감각기관인 6근 문턱에서 빈틈을 엿보다가 마음 따라 온갖 경계를 일으키니 마음이 일지 않으면 무슨 상관 있겠는가. 일어나는 마음이 천상의 마구니이며 일지 않는 마음은 오운의 마구니이며 때론 일어났다 잦아들었다 하는 마음이 곧 번뇌의 마구니다. 그러나 우리 정법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이 본래는 없다. 공부가 충분히 두드려져서 한 조각을 이루면 금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악업이 끌려가지 않는다. 무릇 참선하는 사람이 국가의 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님과 시주님의 은혜,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돌아볼 줄 아는가?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거친 몸뚱이다. 찰나찰나 녹스로 썩어당을 아는가? 사람 목숨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음을 아는가? 살아오며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을 배웠는가? 그리하여 위없는 가르침을 듣고 희유한 마음을 내었는가? 선방을 떠나지 않고 절개를 지켰는가? 주위 사람들과 한데 뭉쳐 잡담이나 하지는 않았는가? 시비를 일삼아 들쑤시고 담임을 절실히 경계했는가? 화두가 12시진 하루 종일 또렷하여 어둡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끊어짐은 없는가? 무엇을 보고 듣고 깨우쳐 알게 되는 때에도 화두가 타성일편으로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관함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을 붙들고 늘어질 만큼 공부가 되고 있는가? 이번 생에는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이을 것인가? 일어서고 앉으며 편히 지낼 때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떠올리는가? 이번에 받은 몸뚱이로 윤회를 결정코 벗어나겠는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치욕,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세상의 온갖 탈풍 경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에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옛사람이 이른다. 이 몸뚱이로 금생에 건지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건지겠는가? 말만 배우는 무리들은 말해줄 때는 깨친 듯 하다가 경계를 만나면 도로 헤맨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만일 생사를 대적하고자 한다면 그 한 생각이란 놈을 탁 깨뜨려 부숴버려야 비로소 생사를 요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념이란 것도 탁 깨부순 다음에는 반드시 눈밝은 스승을 찾아 바른 안목인지 점검받아야 한다. 옛 어른이 이르셨다. 그대의 안목이 바른지가 중요할 뿐이지 그대의 수행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하건대 모든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깊이 믿어 스스로 굽혀 물러서지 말고 스스로를 높이지 말지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도닦는 것은 그저 무명만 더할 뿐이다. 수행의 핵심은 그저 범부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지 따로 성인들의 해법이란 것은 없다. 중생의 마음을 버릴 필요도 없으며 그저 자성을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 정법을 구한다는 것도 삿된 것이다. 번뇌를 끊어내면 성문영각의 이승이라 하고 번뇌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대열반이라 한다. 모름지기 텅 빈 마음이 스스로 환하게 밝혀져야 일념에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생멸이 없는 줄을 믿는다. 죽이거나 훔치거나 음란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들이 한 마음을 따라 겹겹이 일어나는 것임을 자세히 관하라. 일어나는 그 자리는 그대로 적적한데 무엇을 다시 끊어낸다 말인가. 헛개비 같은 환인 줄 알면 벗어나니 방편을 쓸 것도 없고 환을 벗어나면 그대로 깨달음이니 차례로 얻을 것도 없다. 중생들은 애초에 생멸이 없는 가운데에서 망령되게 생사와 열반을 본다 하니 마치 눈병 걸린 사람이 허공에 꽃이 번쩍 일었다 사라짐을 보는 것과 같다. 보살은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음을 알아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 한다. 이치로는 비록 단막에 깨닫더라도 실제로 일상 만사에서는 오랜 습기들은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음행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 짓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 듣는 것과 같고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깨진 그릇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통으로 향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설령 지혜가 많다 해도 모두 마구니의 길이 된다.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계율에는 의지하지 않고 몸과 입, 생각의 세 가지로 짓는 삼업을 단속하지 않는다. 함부로 풀어지고 게을리 지내며 남을 가벼이 업신여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 만약 개를 수지하지 않으면
비루병에 걸린 여우 몸도 받지 못하거늘 하물며 청정보리의 결과를 바랄 수 있겠는가. 생사를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과 모든 가리를 끊어야 한다. 걸림없이 청정한 지혜는 모두 선정으로 인해 생겨난다. 마음이 정해 들면 세간의 생멸하는 온갖 모습을 알 수 있다. 경계를 보어도 마음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음을 불생이라 아는데 불생을 무념이라 하고 한 생각도 꿈틀하지 않는 무념을 해탈이라 한다. 도를 닦아 열반을 증득했다면 이건 역시 참된 것이 아니다. 마음속 모든 것이 근원까지 고요해져야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참된 열반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셨다. 온갖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멸의 열반상이구나.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건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어라. 내 몸처럼 여기는 대비심이야말로 참된 보시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해코지해도 마음을 다잡아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분심을 일으키면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만약 인욕행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본래 진여자성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정진이다.